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가운데 4절, 5절, 6절 말씀.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의 스승을 넘겨줄 것을 의논한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유다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이 되는 이유가 한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기록됐어요.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돈을 주고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돈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돈을 탐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늘 메시지, 돈을 탐하지 말라. 돈을 탐하지 말라. 돈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땀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돈에 찔려 죽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사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유다를 조종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유다를 유혹한 통로가 바로 돈입니다. 돈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원인이 됩니다. 그토록 따랐던 스승도 팔아먹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획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버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한 가지 제목, 돈을 탐하지 않고 올바르게 벌어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적용기도, 돈을 탐하지 않고 올바르게 벌며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돈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벌되 아름답게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